네, 저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버닝썬 블랙 커넥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흥업소 탈세, 현금 뇌물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 유흥업소 탈세는 실질 사업자를 찾아야 된다. 유흥업소를 여러 개를 건드리고 있는 실질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현금 뇌물을 먹은 그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그게 경찰, 구청, 세무서 직원들일 것이다. 뭐, 그 외에 검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마약. 뭐,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이루어진 거는 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확인해서 수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폭행을 했는데, 폭행 사건들이 다 무마됐다. 라는 거는 이번 버닝썬 사건도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조폭들, 가드들, 그 손님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애들은 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딜을 누가 봐줬냐? 그리고 그 지금 현재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옛날에도 계속 이루어졌던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결론이 됐느냐? 무혐의로 됐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다시 재수사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건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흥업소는요, 누구 한 사람이 다 지분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동업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주들이 있다 이겁니다. 지분을 서로가 나눠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룸사랑 황태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주지를 모집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와 보면은, 여기 분명히 이제 뉴스 보시면은, 여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금방 나와요. 아레나를 설립을 할때 30억이었다 이거예요. 30억에 한 10%를 지분을 출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흥업소는 현금 장사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3에서 5%가 현금 매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현금을 더 받으려고 하면 더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10% 이상씩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비자금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해외 투자 명목으로 밖으로 빼가지고 밖에 외국에다가 회사를 차린다 이거죠. 그런 식의 탈세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분을 출자를 했으면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월 배당을 받으면 그 연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소득세 탈루를 했는지, 개인이라면은. 그리고 법인이, 자기가 대표로 있는지, 자기 법인 돈으로 출자를 했다면은, 그거는 영업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법인 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세를 내는데, 아, 그거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락이 되는 거죠, 세금이. 그러면은 그거는 비자금 조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으로 현금 배당금이 빠져나가는 거,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 응? 그러니까, 동업자라고 의심되는 자의 외국, 해외 투자한 회사들, 그 회사들하고 관계, 대금 왔다 갔다 한 돈이 오고 간 관계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라. 국세청하고 다 같이. 왜냐하면 국세청은 인력을 투입을 시키잖아요. 인력. 그 국세청은 10명, 15명, 20명 투입을 시키면 되는 거고, 경찰은 그 중에 몇명 투입하고, 검찰은 뭐 직원이라 해봐야 몇명 없잖아요. 검사 한두 명 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한 부에다 줘가지고, 총체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 금지금 사건처럼 총괄적으로 뭔가 태스크포스 만들어가지고 이게 청와대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근원까지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이 정도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큰 구조적인
뭐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이거 근원이 나올 수 있다. 숙주가 누군지. 그런데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이 공직자들 아닙니까? 공직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자들이 이제 벌벌 떠니까 그래서 정관들이 활약을 한다 이거예요. 가령 이제 이 애기도 아레나가 이제 2018년 여름에 세무조사를 당했어요. 세무조사를 당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은요, 언론 기사에 의하면은 그 찰세 제보했다고 추정되는 그 직원이 여러 업체, 10여 개에 넘는 여러 유흥업소를 제시 회계장부를 제출을 했는데 서울청 2국에서는 한 군데만 조사하고 나머 다른 9군데는 조사를 배제했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서울청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자료가 아 이거는 신빙성 없고 신빙성 없으면 이거 하나만 할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국세청이 판단할 자유 재량 영역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탈세 제보한 자료를 다시 떨쳐봐야 된다. 떨쳐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게 별거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은 기존의 세무조사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확실한데 이거 왜 세무조사 안 했지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은 그 이 세무조사 대리인이 강남 세무서장 출신의 세무사를 시켰다 이거예요 직전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이제 현금이 든 쇼핑 봉투를 그 이제 실질사업자라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건넸다라는 목격자가 있다는 진술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왔다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세무 대리인은 나 돌려줬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세무사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 보니까 세무 공무원하고 이렇게 접촉한 흔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사 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원천 세무조사가 시작을 돼서 고발을 해 줘야 그 다음에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실질 사업자고 전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기부터 어떻게 내가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막아야죠. 나중에 눈덩이가 불러가지고 눈사람 돼버리면 그때 아무리 막으려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만나에서 막아야 된다.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죠. 당연히. 사람 심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그렇게 해서 뭐 260억을 추징하고 150억만 검찰 고발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어떤 경우는 1호시사 같은 경우는 추징금 120억, 벌금 37억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조세범죄 전담부가 아닌 형사 7부로 배정을 했다 이거예요.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강남경찰서로 이첩을 했고 그리고 강남경찰서는 2018년 12월 27일 날 그 실질사업자를 구속한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아 수사 미진이다 해가지고 기각을 했대요. 했다고 그래요. 이 기사회가.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남경찰서 지능수사대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수사 중이다. 직원 한 명이 그러면 어떻게 전주를 잡고 실질 사업자를 잡느냐. 거대한 블랙 커넥션을 어떻게 파헤치느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는 식의 이제 기사를 읽어본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통업체가 그 용업소가 많으니까 술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 음료도 넣어야 되고 과일도 넣어야 되고 안주도 넣어야 되고 먹을 것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는 유통회사를 여러 군데를 차려요. 차려가지고 그쪽에가 이제 구청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불법 영업 허가를 해줘가지고 뇌물 먹다가 걸려가지고 실형 살고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성매매업을 묵인해줘가지고 뇌물 먹고 그 실형 살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쪽 유통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제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직은 돈 먹고 봐주고 안 걸리면 되고 걸려가지고 쭉 깜빵 갔다 오면은 그 전주의 회사에서 이그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먹고 산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게 뭐죠? 지금 막 정치 가지고 나라가 이게 뭐 적폐를 청산하느니 뭐 국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런 거 떠드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돈을 뿌리면은 안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검찰, 경찰, 구청, 뭐 세무서 이런 직원들 선에서 유지됐겠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단속을 당해보지 않았다라는 그 기사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치인까지 비호가 된다. 여의도까지 누가 도대체 그거를 밀어주고 있었느냐. 그 실세가 누구냐. 라는 것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또 2부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